캐논 EF1635F4L ISUSM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렌즈 앞 캡을 닫은 상태에서 렌즈의 거리 개창을 통해 AF 속도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는 USM 초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인데요. USM 렌즈 모터들 중에서도 링 타입 USM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USM 모터로서 상당히 빠른 구동 속도를 보이고 있고, 구동 소음도 뭐 스티피 모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 정숙한 구동 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뷰파인더 후면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뷰파인더에서의 AF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근거리 상태와 약 2m, 3m가량의 피사체 조절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이 16mm 상태였고요. 35mm입니다.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AF 성능을 USM 모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. 구동 소음은 살짝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히 정숙한 편에 속하는 작은 구동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뭐 광학 렌즈로서 스포츠 촬영에 아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와이드 앵글을 이용해서 아주 주피사체가 부각되는 상황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빠른 AF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